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잡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릴 채용 이슈, 신세계 그룹입니다. 신세계가 사실 작년에는 채용이 좀 뜨문뜨문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오매불망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죠.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유통 쪽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좀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계열사 네 가지를 선정을 해봤고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요 네 가지 기업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공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좀 상위로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좀 하향으로 지원을 할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 모집 기간은 그 네 가지 계열사 모두 10월 28일까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고 주 신세계 신입사원 모집, 이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자, 모집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집 부분은 마케팅, 재무, 인사, 총무, 매장, 영업, 매입 영업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온라인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 같은 경우는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인사총무 역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겠죠. 매입, 영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당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좋아하겠지만 여기에는 매장 관리와 고객 서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경험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공통적으로 2022년 8월 졸업 예정이시거나 이전 졸업자 분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전형 절차 보시면 지금 다른 계열사 모두 동의를 하기는 한데요. 자, 서류 전형 다음 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 그리고 프로페셔널 인턴십 이후에 최종 입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페셔널 인턴십은 실습인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좀 오디션의 포커스를 조금 맞춰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른 공고들 설명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면접 전형 전에는 인성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 때는 거짓말하시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소서 역시 조금 더 투명하고 진솔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테일의 메카이기 때문에 백화점뿐만 아니라 마트, 유통, 물류, 편의점,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뭐 리빙, 패션, 그리고 식품 등등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팔방미인으로 알고 계셔야지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굉장히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마트. 자, 여기에서 이마트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유통권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전 마트보다는 백화점 인터내셔널을 가고 싶어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중복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략을 잘 짜셔야죠. 인터내셔널 패션 쪽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몰리실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업, 대기업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럴 때 이마트를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트 산업을 완벽하게 조금 공부를 해주셔서 자소서만 쓰시면 서류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필기 전형이 없기 때문에 서류에서 조금 적게 뽑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마트 쪽 지원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집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머천다이징 해서 MD, 해외 소싱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MD는 기존의 MD 관련된 인턴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소싱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한 직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거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언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께는 해외 소싱 MD 직군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영업 관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포 현장 오퍼레이션, 그리고 점포 영업 전반적인 관리 업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업 관리, 영업 지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관련한 인턴 경험 있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마찬가지로 마케팅은 빅데이터 분석에 가능한 사람이 가능하고, 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지원 자격 접수 기간 동일하고요.
그리고 전형 절차 역시 동일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원데이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프로페셔널 인턴십 그리고 입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마트가 원래는 굉장히 조금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특히 이마트가 굉장히 소생을 많이 시켰죠. 일렉트로닉 마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자주 브랜드. 그래서 마트에서 조금 더 복합 문화 쇼핑몰처럼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신세계 가장 어떻게 보면 패션 업계를 주도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전공 분야 모집 내용을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집 내용 보시면 영업, 이커머스, 데이터, 경영 지원, 코스메틱. 자, 전공 분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경계, 데이터 전공, 이공계 우대. 한마디로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상경,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 영어를 좀 잘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좀 다룰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공계열 분들을 굉장히 우대한다라고 아예 채용 공고에서부터 떡하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데이터를 뭐 관련해서 뭐 도출해봤던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다른 계열사, 백화점이나 마트, 스타벅스, 코리아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아예 이공계 우대라는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 R&D 쪽 파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역이 있죠. 굉장히 워라벨이 넘치고는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만큼 워라벨이 넘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실적도 내주셔야 되고 그만큼의 인사이트를 발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곳을 가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접 전형 1, 2차, 3차 모든 면접 기법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토론, PT, 그쵸? 뭐 상황 면접, 인성 역량 모든 전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부터 역량 면접에 대한 준비 그리고 PT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 같이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영어는 기본 옵션이라는 거 인터내셔널이니까요. 그쵸? 그거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꼭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이면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어 가능자 우대인 만큼 외국어 능력이 조금 보여지겠죠. 800점대 이상은 되시는 분들이 좋겠고요. 또 모집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대외 수상 경험자 한마디로 조금 더 활달하게 관련된 활동,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을 좋아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보시면 음료 개발, 신제품 개발, 음료 레시피 연구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실제로 외식 경영학과 친구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인테리어 역시 전공 분야를 보겠죠. 홍보 같은 경우는 전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SNS 채널이나 AMD 경험이나 영상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선호할 것 같고 플랫폼 기획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경험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인사 기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보기 때문에 전공 분야, 그리고 경력사항을 보겠죠. MD 상품 기획 같은 경우도 경력을 본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절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단촐합니다. 면접 전형, 인턴십, 채용 검진, 최종 입사인데 대부분 모든 계열사가 좀 공통된 형식으로 면접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경험 역량들, 그리고 직종 관련한 본인만의 어떤 경험 사항들 같이 어필을 해주실 수 있다면 면접 전형도 좋겠죠. 그리고 신세계 그룹 자체가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만 아마 면접 때 자소서에서 많이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신세계만 뜬 게 아니죠. 현대부터 시작해서 유통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공고들은 계속해서 뜰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여기만 쓸 거야 라고 고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서류를 많이 넣어두셨을 텐데 지금까지 내가 넣어놓은 서류가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신세계 계열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향, 하향을 떠나서 내가 데이터를 좀 다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좋아하는 인터내셔널에 나는 마트 쪽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류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마트 쪽에 스타벅스나 카페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스타벅스 혹은 나는 전반적으로 뭐 마케팅, 대외 활동 전반적으로 정말 좀
활발한 학교 활동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뭐 인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백화점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서류 합격률을 확 높이실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신세계 채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빠르게 지원을 해보셔야 하는 채용 공고들 떠먹여드리고 또 여기 중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제가 하나하나 컨설팅해드리는 시간 채용 이슈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이 밖에도 면접의 기술, 뭐 취업 노트, 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해커스잡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계속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